네, 페이스북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많이 올렸죠. 집안 어른께 내가 나온 영상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는데, 어른께서 페이스북을 안 하실 경우에, 혹은 다른 학교 친구가 페이스북을 안할 경우에 어떻게 이걸 보여주느냐. 방법, 여기 지금 제가 올린 거에 동영상이 여기 있죠. 동영상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처럼 동영상 페이지들이 쭉 나옵니다. 그래서 내가 내 동영상 이와처럼 많이 올렸죠. 축구하는 영상을 많고 밑에 가면 뭐 축제 때 영상도 이와같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내려면 주소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? 주소가 비디오 URL 이렇게 있네요. 쇼 비디오 URL이 비디오 주소니까 쇼 커서 되고,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주소가 이렇게 나타나서 요거를 복사해서 어른께 엄마 나 오늘 예술제에 이렇게 출연했어요. 봐주세요.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름답죠? 제 페이스북에서 왼쪽에 이제 홈으로 가보겠습니다. 홈으로 가서 왼쪽에 여러분들 여기 그냥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. 올린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이죠? 영상을 마찬가지로 영상을 클릭하면 쇼 비디오 URL 그거를 복사하셔서 보내시면 어른에게 이제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요. 주소를 보내면 이제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안돼 있어도 이 상태에서 누구든지 페이스북에서 카톡을